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과도하게 비싼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집값을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같은 금융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결국 국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1,347만 원.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뒤 일부 지역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려왔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팔 사람들은 이제 뭐 유튜브고 신문 방송에 보면 이제 바닥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딱 걸렸어요.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질수록 집을 사기 위해선 은행에 더 많은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한은이 부동산을 지목한 이유입니다. 26년간 모아야지 이 주택을 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은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 근본 대책은 집값 상승 심리를 꺾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초 정책상품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방치했다 가계빚이 급증하자 다시 대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튼 데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은은 특히 최근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